이번 시간에는 명사의 종류에 따른 수식어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네, 셀수 있는 명사는 단수형과 복수형이 있죠. 그래서 단수형하고만 쓸수 있는 것들이 있고, 복수형하고만 쓸수 있는 것. 또는 단수나 복수 상황에 따라서 어느 거든지 같이 함께 쓸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한번 살펴볼게요. 자, 먼저 부정관사 어나 언. 저 뒤에 단수형이 오죠. 그래서 a book, an apple 이런 식으로요. 반면에 정관사 더는 단수와도 쓸수 있고 복수와도 쓸수 있습니다. The book, the books 이렇게요. 자, 정관사 더셀수 없는 명사와도 쓸수 있죠. The milk 이렇게 쓰입니다. 자, 그 다음에 this, that. 네, 단수는 this book, that book, 복수일 때는 these book, those books 그렇죠. 자, 단수형인 this와 that은 셀수 없는 명사와도 쓸수 있죠. This milk, that milk. 자, 그 다음에 another 또는 하나라는 뜻으로 단수형과 쓰입니다. 그래서 another book. 반면에 other는 복수형과 쓰이고요. 그래서 other books, 다른 책들 이렇게 되죠. 그리고 the other는 뒤에 단수가 올 수도 있고 복수가 올 수도 있고요. 그 나머지 북, 어, 책, 그 나머지 책들 다 되는 거니까요. 자, 그리고 other milk, the other milk. 네, 그래서 셀수 없는 명사와 other, the other 다 쓰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수를 나타낼 때요. 그 많고 적음을 나타낼 때 few, a few, many 이 표현들은 셀수 있는 명사와 쓰일 수 있죠. few 하면 부정의 의미죠. There are few books 하면 책이 거의 없다라는 뜻이고요. There are a few books 하면은 책이 약간 있다. There are many books 하면은 책이 많이 있다 이런 뜻이죠. 셀수 없는 명사 같은 의미로 쓸때 이쪽은 수가 아니라 양이기 때문에 little. 그래서 there's a little milk 하면 부정의 의미죠. 우유가 거의 없다. A little milk 하면 약간 있다. Much milk 하면 많이 있다라는 뜻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많다는 의미를 나타낼 때, 셀수 있는 명사는 이제 수니까요. A number of 하면은 수많은 책들 이렇게 할 때, a number of books. 그 다음에 셀수 없는 건 양이죠. 그래서 an amount of milk. 수많은 양의 우유 이렇게 됩니다. 자, 또 많다는 표현 그 외에도 a lot, lots of, plenty of 이런 표현이 있는데 이 표현은 셀수 있는 명사 또 없는 명사 모두 함께 쓰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a lot of books, lots of books, plenty of books. 똑같이 a lot of milk, lots of milk, plenty of milk 이렇게 다 쓰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some, any, no는 단수도 올수 있고 복수도 올수 있고요. 역시 셀수 있는 명사, 없는 명사 모두 쓰일 수 있습니다. all도 양쪽 다쓸수 있는데요. all 같은 경우에는 뒤에 복수만 쓸수 있죠. 셀수 있는 명사는. 자, none of the, some of the, any of the, most of the 하고 뒤에 붙을 때는 항상 복수형하고만 쓰이고요. 네, 셀수 없는 명사와도 쓸수 있는 표현입니다. one of the books 이러면 그 책들 중 하나. 우리말로도 뭐뭐 어떤 것들 중 하나니까 뒤에 항상 복수형이 와야 되겠죠. 자, 그다음에 both of the 하면은 둘다 뭐뭐 중에 둘다 이렇게 되니까 뒤에 복수랑 함께 쓰이고요. 셀수 있는 명사어만 쓰일 수 있는 표현들이에요, 지금은. 그다음에 either, neither. 네. 그 뒤에는 단수가 오고요. 그런데 either of the Neither of the 하면은 뭐뭐 중에 혹은 하나 이런 게 되니까요. 항상 복수가 와야 되겠죠. 그다음에 every book 하면 모든 책. every는요, 모든 해서 all가 헷갈릴 수 있는데 every는 하나하나 모두 이런 의미이기 때문에 항상 뒤에 단수형이 옵니다. 그래서 every book, each book은 각각 책 이렇게 되죠. 그래서 each of the books 하면 그 책들 중에 각각 이러니까 항상 복수형과 함께 쓰이고요. 자, 이렇게 해서 명사 앞에 쓰이는 부분들, 어떤 것들이 단수와 쓰이고 어떤 것들이 복수와 쓰이는지, 또셀수 있는 명사와 셀수 없는 명사에서